말씀만 자주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한 팀만 바꿔도 운영이 돼요? 수아 씨. 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한 팀만 바꿔도 운영되냐고. 네. 회장님 같은 분이 자주 와주셔야죠. 단골이신가 봐요? 네. 뭐 큰 레스토랑은 뭐 그저 그렇고 별로 맛도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드님 행방은? 아, 외국인 스님들이 많다는 충청도 어느 절에도 가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뭐 스님들 팔자면은 누가 말려도 될 거고 길이 아니면 돌아와요. 스님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한테도 말했지만 우리 영감한테 면이 안 서서요. 다 내 책임 같고. 얘가 반 한국 사람으로 길들여서 결국 이렇게 됐다고. 아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절로 들어갈게요. 아, 수아 씨. 전에 내가 저 키핑 해놓은 거 있지? 네, 있습니다. 어떻게, 양주 좀 하세요? 네. 아, 오늘은 좀 독한 거 먹고 싶네요. 제가 이름 부르면 실례일까요? 친구 남편인데? 아, 부르세요. 아, 이름이야 부르라고 있는 거지. 서로마 씨, 참 소탈하시고 인간적이시다, 오늘 보니까. 그거 아세요? 뭐예요? 얘 결혼할 때요, 저만 빼놓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서로마 씨 반대했었어요. 아니, 정혜 씨는 왜 반대를 안 했는데요? 뭐랄까, 동병상련? 나도 같은 처지였거든요. 저요, 형편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너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봤어? 응. 들어는 봤겠지. 그치만 실감은 못하고. 실감하세요? 하죠. 학벌, 외모. 솔직히 나 정도면 꽤 괜찮은 하도예요, 아니에요? 네, 출중하세요. 진심이시죠? 아, 이 사람이 증인이지만 난 그 립서비스 모릅니다. 아들 못 찾고 우울하고 속상한데. 기분은 좋으네요. 아, 위로받는 느낌. 싸. 사모님, 뭐 안 좋은 꿈 꾸셨어요?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벌써 일어나셨어? 뭐 벌써야. 해가 중천이구만. 넌 청소하게? 예, 좀 이따 할까요? 아니, 왜? 새벽에 왜 나와 계셨어요? 내가? 네. 어디? 거실 소파예요. 아니,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거실 소파에서 뭐 했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어? 제가 이 방으로 모시고 왔죠. 왜 난 기억이 없지? 어제 술 마셔서 그런가? 루비인지 사파이어인지 그거처럼 얼굴만 뺀들어오면 뭐하니? 속빈 강정. 루비 얼마나 마음이 이쁜데. 이뻐서 우리를 우롱했어? 우리 환자 중에
약간 치맥게 있는 욕쟁이 할머니 있었는데 하루는 열까지 팔팔 올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루비 드레싱 하는데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거야. 루비 이만큼도 얼굴 안 찡그리고 아유 할머니 지져봐 그런 거 있지. 남한테도 그런데 엄마 며느리 되면 얼마나 잘하겠어. 혹시 엄마 병들어서 대소변 받아낼 일 생기면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 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 안 돼.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아, 우리가 뭐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여자 집 덕 볼 것도 아니고. 격이 있어야지, 격이.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하나나 어울려?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돈은 있을수록 좋고 필요해. 처갓집 재력 빵빵하면 병원을 차려도 빌딩 요만한 모퉁이보다 한 층이 낫고 한 층보다 빌딩 전체 쓰는 게 낫고. 넌 아직 순수하고 젊어서 몰라. 세상 물정. 여자 얼굴 이쁜 거 두세 달이야. 두세 달 지나면 얼굴 하나 안 들어와.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여자가 최고야. 엄마 말 들어. 야, 휴지가 또.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유, 엄마 물 말아 먹으면 되지. 허구한 날 말아 먹어. 끼니마다. 어때? 잘 넘어가지? 너나 시댁에 가서 시컷 된밥 해먹어. 아유, 다른 엄마들은 자식 위해서 뭐든 희생하는구만. 그깟 밥 하나 먹겠고 못해줘. 야, 네가 좀 희생해봐. 평생 네 뒤치다꺼리한 애미한테. 엄마가 뭘 그렇게 뒤치다꺼리했어. 오히려 내가 했지. 송아, 안 되나? 아, 진밥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알아. 이건 떡도 아니고. 고역이면 가. 누가 들어오랬어? 들어와가지고 사람 볶아. 드라마 촬영이에요? 네. 누구 배우 봤어요? 그냥 촬영하는 거요. 예약했다고 그랬죠? 네. 왜요? 직원이 사장 해고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님 일하시게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나요? 네. 왜요? 하고 싶은 거 해요. 본인 원하는 거. 어머님하고 여기 꾸려 나갈 테니까 작가 공부하죠. 네? 모든 건 때가 있는 건데 웬만큼 여기 자리도 잡혔고. 어떻게 그래요? 왜 못해요? 나 같으면 그러겠다.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엄마 힘든 일 오래 못해요. 뭐 관절 안 좋으세요? 아니요. 좀 지구력 없는 거요. 실증 잘 내고. 일단 말씀은 드려봐요. 아마 잘 안 맞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엔 내 말 들어요. 맘 상하는 일 생기기 쉬워요. 내 엄마 남한테까지 안 좋은 인상 주고 싶지도 않고.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맡았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접으면. 접는 거예요. 궤도에 올려놓고 물러나는 거지. 그리고 태자 누님한테 이 일 어울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는 본인한테는 어울리고요? 난 남자 아니에요. 남자 뭐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짓만 아니면. 차라리 엄마 말고 미숙 엄마랑 해요. 남 월급 주고요? 엄마 분명히 이런저런 잔소리해요. 들을 얘기면 들어야죠. 안 들을 얘기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어서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돈 문제 뭐요? 수입 관리 하셔야죠. 제덕씨가 나 믿듯이 나도 제덕씨 믿어요. 그냥 미숙 엄마랑 맡아서 해줘요. 부탁할게요. 네. 내일 아침 좀 푹 자고 우리랑 아침 먹어요. 따로 밥하지 말고. 그래도 돼요? 어때요? 식당에서도 같이 먹는데. 네. 미숙 엄마 수요일부터 할 수 있다고. 너무 잘한 결정이야. 쌍수로 환영. 나도 누나 식당 일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팠어. 속상하고. 손님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근데 레시피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선 모험도 필요한 거야. 넌 반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형이 누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처음엔 착각했는데 아니야. 은근히 자기 잘났어. 그럼 누나한테 그런 제안할 리 있어? 내가 불편한 거야. 잔소리 해대고. 누나 아프던 날 밤에도 아주 걱정하는 눈치더라고. 나 아프면 당장 자기 고생이니까. 그런 거하고 달랐어. 표정이랑 눈빛이 뭐랄까. 뭐 애틋? 어 그런 인상 받았어. 언니 솔직히 얘기해봐. 뭐 있는 거야? 있긴. 아, 니들 진짜 상상할 거 상상해라. 나 마음에 있으면 같이 있으려고 하지. 못 나오게? 맞아 그건. 내가 불편하니까 그 이유 돼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어쨌든 난 습작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니들 진짜 엉뚱한 상상 좀 마. 피곤해. 날 그렇게 모르니? 누나야 알지. 내일 아침 같이 밥 먹자고 했어. 우리랑? 어. 이제 내 대신 맡아서 하는데 웬만큼 인간적으로 직원 대접 해줘야지.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것도 만회할 겸. 누룽지 사건은 정말 의외야. 어쩜 칼 불쌍하다고 자기가 뒤집었어. 아빠가 이실 직고 안 했어봐. 계속 밥도둑 낙인 찍혔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거야. 맛있는 냄새 진동을 하네. 순두부찌개요. 한 그릇 덜어놓을 테니까 갖다 들어요. Reall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All right. Yeah. 아침 드세요. 아, 네. 야, 오랜만에 밥도 한번 먹는다. 우유 지가 늦었다고 차려줘도 맨날 후딱 두 개 말아먹고 가면서. 어쨌든 태자 순두부 시켜줘. 공기에 덜어서. 우리 형 어울리지 않아요? 딱 젊은 아빠. 아
호박이 오늘 세탁기 돌려주고. 나 이제 머슴이니까. 나는 마름. 작은 누나 나가? 응. 뭐 청소할 거 있으면 내가 거둘게요. 할 거 있니? 없어요. 차별? 똑같이 새해 들어왔는데 누군 부르다가 아침 같이 먹고 먼저 들어온 나한테 한 마리 물어도 안 보고. 오빠 반찬도 덜어놨잖아. 나 머슴처럼 쟁반 날라다 먹고 소영한테 같이 먹자고 하고 왜 소영만 맨날 특별 대접이냐고. 지사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 사람 대접해주고 나 멍멍이 취급 받는 기분이야. 오빠 미국인 아냐? 미국인 뭐? 나 머리에 뿔 달렸어? 여럿이 밥 먹는 거 좋아 안 하려니 하고. 물어는 봤어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따 시키고 나서 핑계 대지 마. 핑계 아니야.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뭐 힘들어? 그 아저씨는 언니랑 동업하고 앞으로 언니는 빠지고 혼자 맡아서 할 거래. 그러니까 일 얘기도 할 게 없고 겸사겸사 밥 먹자고 한 거지? 그게 그렇게 섭했어? 웃지마. 나 대학 들어가면서 집 떠났어. 집에서 먹는 따뜻한 식사가 한 번씩 얼마나 그리운 줄 알아? 혼자 쟁반 넣고 밥 먹는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야. 오빠 참 이럴 때 보면 어린애 같아. 사는 게 그렇게 고창한 게 아니야. 사람끼리 정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 느끼는 거고. 장 보러 갈 건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같이 가요. 몇 가지 안 돼요. 어쨌든요. 차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두고 와요. 날씨 좋다. 이런 날 소풍 가야 되는데. 서울대공원 갈까요? 서울대공원까지는 안 바라도 삼청동 길이라도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죠 뭐. 그냥 대학교 때 작가 교육원 다녔어요. 신업도 몇 개 써놨고. 나중에 유명 작가 되면 나 모른 채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안면 바꾼다고요? 인정받는 거요. 아, 주위에 특이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저렇게 손붙잡고 다니면 땀 안 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경험담 좀 청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경험이 됐어요? 내숭은. 내숭은 아니에요. 그럼 그 나이까지 여자 손 한 번 안 잡아봤다고요? 기억이 없네요. 우리 지금 청문회 하는 것 같다. 청문회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기억이 없는데요? 안 나는데요? 이상하다. 여자 두 번인가 사귀었거든요. 근데 손잡은 기억이 없어요. 잡긴 잡았겠죠? 아유, 노예.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뭐래나? 그런 경험 얘기라도 해줘야 글 쓰는 데 좀 도움되지.
그럼 우리 지금 잡아볼까요? 우리 어디 가서 차 마시죠? 저 위에 커피 잘 내리는 집 있어요. 전통차 마실까요? 상관없어요. 지난번처럼 쫓지 마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왜요? 아니, 선물할게요. 보는 게 좋지. 입는 건 자신 없어요. 너무 튀잖아요. 내가 예술가도 아니고. 다음부턴 그냥 와. 꽃 안 좋아하세요? 좋지만 시들고 아깝잖아. 좋은 쪽만 생각하세요. 병 들고 나니까 세상 헛살았다 싶고 내가 처음으로 결혼 안 한 거 후회했어. 미인이 씨라 따르는 남자들 많았을 텐데 왜 안 하셨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두세 번 실연당하고 나니까 딱 남자들 못 믿겠는 거야. 사장님처럼 이쁘신 분이 실연당하셨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나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진짜 죽을 만도 몇 번 먹었었지. 마음만.
루빈 절대로 혼자 늙지 마. 돈 아무 소용없어. 왜 소용없어요? 돈이 있어야 수술도 받고 병도 고치죠. 돈보다는 사람이란 얘기지. 아, 그렇죠, 그건. 참, 운전할 줄 알아? 면허는 땄어요. 우리 나가서 차 사자. 어머, 차 사시게요? 병원 다니고 할려면 있어야겠어. 아, 운전은요? 믿을 만한 기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야. 외국인 상관없어요? 외국인? 우리 집에 셋은 미국인 있거든요. 키는 이따만 해. 근데 머리는 되게 조그만한 거 같고 그리고 하도 나왔는데 너무 신기해서 잘 되었고 스님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 좀 차례 못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 되게 잘하고 잘 먹고 되게 건강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스님 되려고 나왔는데 운전일 하겠어? 그 오빠 순진해서 제가 잘 말하면 들을 거예요. 큰 스님 받아줘야 머리를 깎죠. 머리는 깎았다. 난 첫째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 아냐. 돈 앞에서 부모의 형제도 없고. 그렇죠. 사람은 진짜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떤 색이 좋을까? 검은색은 사장님한테는 안 어울려요. 그레이 색상이 더러움도 안 타고 무난하거든요. 이 색 어떠세요? 고급스럽고. 산뜻하죠? 이 차로 하고요. 네. 이 차 어때? 사장님한텐 아까 그 차가 더 어울리죠. 나 말고 자기 탈 거. 아유, 전 나중에 살 거예요. 내가 사주려고. 네? 이거 색 뭐뭐 있죠? 커다라고 보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가. 아우, 사장님. 두 말 마. 우리 집 자주 올 거라며? 차가 있어야 아무 때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커피 시켜. 난 냄새만 맡게. 커피요. 네, 두 분 다요? 네. 네. 지치시죠? 루비랑 다니니까 별로 힘든 거 모르겠어. 아, 참, 돈 쓰는 즐거움 있어? 저 마음 안 편해요. 선물은 기분 좋게 받아줘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야. 정도가 있죠. 나한테 부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쓸 줄도 모르고 모으기만 하다 이렇게 됐잖아. 나중에 좋은 일 하시려고 절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신경 쓸래. 말했지. 난 남들 다 있는 언니 하나 없다고. 아픈데
루비가 다정히 위로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사람한텐 결국 사람밖에 진정한 위로가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솔직히 외롭고 적적해. 남이라 생각 말고 친척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주 와서 나 말 못해줘. 수술 받고 나서는 걸핏 담은 눈물이 나. 별명이 명동 철의 여인이었었는데 개 손질해야죠. 네. 가르쳐줘요. 내가 할 테니까. 등딱지랑 다 뜯어야 하거든요. 탕 끓일 거라. 먼저 씻어야죠. 네. 누나 전화. 어. 이야. 작은 누나. 어. 나 나갔다 올게. 어디? 아 친구 생일. 저녁은 그럼. 아 몰라 가봐서. 갔다 와. 어. 어 언니 저녁 메뉴 뭐야? 꽃게탕. 카이 좀 불러다 먹여.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거야. 아까 아침에 산호방 아저씨만 불러다 먹였다고 서운해해. 아 우린 불편할까봐 그랬더니. 이따 봐 내 거 남겨놓고. 어 너 뭐 무슨 좋은 일 있어? 가서 얘기할게. 꽃게탕? 축하한다. 어, 고마워. 니네 실컷 놀았을 거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야. 앉아. 니들끼리 놀다 재미없어서 우리 부른 거지? 어, 너 그 말에 책임져. 재밌게 해줘야 돼. 태경아, 들었냐? 응. 어른들은? 9시까지 놀래. 빠져주셨어? 응. 센스가 있으신 거지. 어이, 끝순. 니가 생일이냐? 왜 그렇게 빼입었어? 옥동잔 방금 엄마 호출 받고 갔고. 오다 봤어? 야 얘네 노래방 시도도 돼 있다. 우리 왔다. 산호방 총각 있냐? 이발소. 왜? 꽃게탕 하게? 어. 아 맛있겠다. 오다 미숙엄마 만나는데 무슨 얘기야? 수요일부터 너 대신 식당 나간다는 게? 나 들어앉아서 식탁 좀 하려고. 그럼 총각이랑 미숙엄마 둘한테 맡긴다는 거야? 어. 버는 건 어떡하고? 똑같지 뭐. 뭐가 똑같아? 네가 카운터 보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해먹는지 알 게 뭐야. 가. 야, 이 헛똑똑아. 내가 알아서 한댔지. 아니, 도움을 청하려면 나한테 했어야지. 왜 미숙 엄마야? 낳아준 애미보다 남이 더 낫다 이거야? 엄마가 뭐든 끈덕지게 하는 거 있어? 왜 식당 결국 내가 맡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게 시켰어? 맨날 미숙 엄마 맡겨놓고. 이제 안 그래. 결정들 봤어. 하루에 5만 원씩 빙땅하면 한 달이면 150만 원이야. 거기에 미숙 엄마 월급에다. 누가 삥땅 치는데? 누구겠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데. 신경 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해. 죽 써서 개 주려고 나 몰아냈어? 엄마가 최선 다했어? 할 거니까 이제 나한테 맡겨봐. 됐어. 들락거리면서 간섭 좀 마, 제발. 엄마랑 얘기하면 혈압 올라. 그렇게 잘 알고 돈 소중하면 친작 좀 잘하든가. 맨날 말만 하지 실천은 없고. 이 세상에 엄마보다 못한 사람 없으니까 제발 남 좀 깎아내리지 마. 아, 왜들 또 그래? 이제 분명히 땅 치고 후회해. 고사 지내든가 그럼. 이 나쁜 기집애. 내가 이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내가 인간 쓰레기야?
사회의 악이야? 아, 그만 좀 해. 너 애미 가슴에 못 박고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